현재 어디 갔는지 아세요? 또 들어. 아! 김민재 선수. 또 들어갔어요, 여기도. 자, 이번에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우리 한국 선수들의 유럽에서의 활약.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야. 야, 뭐 워낙 많은 컨텐츠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했다. 아쉬워하는 우리 양아버지. 아이씨, 손흥민이 다른 데로 갔어야 돼요, 진짜로. 지금 프리시즌에 날아다니더만. 손상현 위원님. 아이씨, 우리 손흥민이. 선수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케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위주로 경기가 돌아가요. 세 경기 했는데 세 경기 다 공격 포인트를. 공격 포인트. 네, 손흥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팀에 가든, 어느 감독이 오든, 어떤 상황이 됐든 손흥민에 대한 비중이 높고 손흥민 본인도 그 기대에 맞춰서 역할을 해준다. 맞습니다. 걱정할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우리 황희조 선수. 황희조 이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단에서 좀 판매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 팀인 보르도에 있지만 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지켜봐야 된다. 황희조 어디 가는지 아세요? 어디 가요? 네, 얘기 다 했잖아요. 또 들어. 아! 자,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 이적했습니다. 마인츠로. 네. 드디어 지난 3시즌 동안 네. 2부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야, 이제 1부 리그. 홀슈타인 킬에서 활약을 하다가 마인츠로 갔죠. 독일은 지금 컵대회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리그보다. DFB 포칼. DFB 포칼 그 컵대회. 국내 리그 컵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재성 선수 첫 경기부터 교체로 투입이 됐습니다. 마인츠는 승리를 했고요. 아, 승리의 파랑새군요, 또 우리 이재성이가. 그리고 마인츠가 역사적으로 한국인 선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 한국인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팀이 아닌가. 구자철? 구자철도 있었고요. 지동호? 지동호도 있었고요. 또 누구 있었죠? 박주호도 있었고. 박주호도 과거에 아마 차두리도 있었어요. 자, 황희찬 선수 넘어가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온 것부터가 잘못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말도 많았는데 이적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잔류하고 있죠?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전에서 조금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한 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 또 제대로 붙어봤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 왜냐면 지난 시즌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좀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고 건강한 상태로 다시 한번 뛴다면 또 이 팀에서 잘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 선수도 이재성처럼 첫 경기 컵대회는 뛰었습니다. 교체로. 자,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 야, 드디어 갔냐? 근데 드디어 가긴 갔는데 갔어요? 네, 아직 이적 임박이에요. 일단 몸만 갔어요. 몸만 갔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찍는 순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또 들어갔어요, 여기도. 위원님은 이거 지금 녹화하기 전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페네르바체 가는 건 진짜. 아니, 왜냐면 계속 얘기했던 팀들이, 구단들이 여기는 아니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저는 이 팀이라고 생각해요. 아, 페네르바체? 페네르바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페네르바체? 그러니까 저는 김민재가 어떤 면에서는 갑이었던 것 같아요. 선택하는 여러 팀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팀만 나를 원한다면 내가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팀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조건을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근데 페네르바체도 연봉 20억 삭감하고 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받던 금액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를 기로 갔어요? 근데 페네르바체가? 좋은 조건이라 하면 제가 뭐를 의미하냐면 김민 선수가 그러니까 페네르바체에 뼈를 묻겠다는 생각은 아니죠.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유럽의 발을 디디겠다 이런 느낌인가? 여기서 담궜다가 딛고 물론 페네르바체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해하실 수 있겠지만 디딤발 느낌 일단 딛고 올라간다는 느낌인 게 일단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이적료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적 기간에서도 딱 뭐 5년 뭐 이렇게 장기 계약이 아니라 지금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3년에서 4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짧게 해서 그 안에서 금방 좀 딴 데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페네르바체 하면은 우리 매치 선수랑 같이 되는 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렇다고 해서 페네르바체가 굉장히 후진 팀이냐?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터키 탑3라고 하고요. 그리고 터키 리그 우승 경험이 20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20번 우승했던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네르바체 감독이 중국 리그에서 감독을 하다가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를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전으로 뛸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좋은 팀 잘 찾아갔다. 그리고 또 이 팀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요. 유로파? 유로파 리그. 그러니까 물론 예선 과정 거쳐야 되지만 원천 진출이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로파 리그에서 뛰다 보면 홍보가 되잖아요. 스카우트도 뭐 다 보죠. 에이전트도.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자, 권창훈 선수는 독일에서 수원으로 대한민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활약을 했고
더 이상은 활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제 국방의 의무 오케이. 때문에 복귀를 했고 수원 삼성에서 복귀전도 치렀습니다. 근데 유럽에 나가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진 듯한 느낌. 과거에 비해. 아, 그러니까 좀 많이. 근데 조금 몇 명 더 있어요?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올림픽 그거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 나이 때 우리 대표팀에 있는 요 선수들 나이대가 아니라 어린 선수들이 활약이 대단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더 어린 선수들도 외국에서 더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그런 바람이 근데 저는 발전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과거에 올림픽 대회 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어땠습니까? 다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은요? 핵심은 네. 외국에서 더 좋은 선수들 많이 나가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끝은 아니거든요. 네. 오케이.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 맞아요. 이승우 선수도 있고요. 더 잘해야 되니까요. 그런 선수들은 이렇게 팀 뭐 딱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다루지 않겠지만 네, 제가 오케이. 이슈가 조금이라도 있는 선수들만 지금 다뤄본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들이 더 좋은 활약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번째 3 지난번이죠. 슈퍼!